흔히 싱크라 불리는 이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파이가 됩니다. 비슷한 형태로 x축 방향으로 3배만큼 확대한 함수를 곱해도 신기하게 적분값은 변화가 없습니다.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함수를 곱해도 적분값은 변하지 않아서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15부터는 이러한 규칙성이 미묘하게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디렉 델타 함수의 성질에 의해 역수의 합이 1보다 크거나 작을 때 생기는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. 당연해 보이는 추측에도 한 번씩 의심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?